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금양입니다. 금양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뜨거운 종목이었는데 과연 오늘도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 다른 한 분은 최근에 이 매수세 외국인들의 매수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잘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두 분 다 추가적인 상승에 베팅을 하셨습니다. 과연 오늘 금양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지훈 대표님이 또 저희 처음으로 함께 멤버로 해주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찍 오시느라 힘드셨죠? 자,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재밌는 이야기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양을 좀 봐야 되겠는데 금양이 어제 엄청 뜨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는지 김지훈 대표님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그 숨겨진 좀 그 알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그 소위 말하는 이 발포제라고 하죠. 스펀지를 만드는 첨가제 쪽에서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에 대한 안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 배터리 셀에 대한 개발이 이제 세 번째로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나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제 전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다가 이제 내년부터 지금 연간 10억 셀까지 규모로 커질 것이다. 근데 이제 전기차 쪽보다는 전동 공구, 그다음에 전기 자전거, 그다음에 전기 스쿠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기 관련된 동력을 하는 원들에 대한 그 매출처가 좀 다각화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연간 한 200억 정도의 매출 규모인데 이게 200억 규모면 200만 셀 규모인데 이게 2024년까지 한 1억 셀까지 50배 넘게 성장할 것이라는 성장성에 대한 큰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간으로도 매출단에서는 한 17% 그리고 이익단에서는 한 41%를 예상하고 있어서 본업인 발포제를 잘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성장 동력 모멘텀까지 갖춰서 최근에 상한가 가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김지훈 대표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 산업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붙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좀 봤죠, 금양 대표님? 네, 무려 5일 전에. 네, 5일 전에. 바로 목표가 왔네요. 목표가가 온 거 이상으로 갔죠. 네, 그래서 흐뭇해 하시네요. 그냥 뭐. 그렇습니다. 네. 저희 종목들이 그냥 그렇습니다. 일상적이다, 예, 예. 이런 네. 느낌이죠.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기본 사업 잘하고 네. 거기다가 2차 전지 새로운 신규 사업을 라인업을 잘 짜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부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국말로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네. 사네요. 네.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성장에 대한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때 말씀드렸던 핵심은 앞서 김지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표적인 발포제를 통해서 이익이 난 거를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네. 수산화 리튬의 분쇄 가공 이거는 저희가 리튬 쪽은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두 가지가 있는데 탄산 리튬은 약간 소형 2차 전지 쪽 그리고 수산화 리튬은 중대형 즉 자동차용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두 번째가 지르코늄 첨가제라고 하는데 네. 이게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나온다라고 해서 관심이 높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소연료전지 얘기 드렸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또 말씀하셨던 원통형 배터리 2170입니다. 좀 작지만 앞으로 쓰임새가 많다라는 쪽인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보여주는 것보다 한 2024년도에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는 쪽에서 네. 어떤 변화 요인들을 계속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의 핵심은 성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네. 이게 반영되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로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이 든다고 하더라도 단기 차익 매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올해보다도 내년 이후를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이다 라는 의견을 좀 주었는데, 근데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면은 전에 이제 2020년이었나요? 그때 7,800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오늘 더 올라가서 상승, 또 두 분의 의견처럼 더 상승 올라가서 그거 뚫어버리면 그 뒤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김수 대표님? 아,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분, 네. 다 어느 분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에 없죠. 네, 가격이 없게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연봉인데요. 지난 과거에 나왔던 흐름들을 이제 다시 재현하는 과정인데, 지난번과는 다르게 지금은 좀 탄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네. 하나씩 저항을 돌파를 하겠죠. 그래서 다음 저항권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9,000원대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 들면서 그 부분과 또 성장이 맞아가는 흐름들 계속 확인하게 되면 계속 기회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상승의 불 신호를 어제 켰습니다. 과연 두 분의 의견처럼 앞으로 추세적으로 쭉 안정적으로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시장이 또 이 금양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뭔가 변곡점이 나올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오늘 두 분 모두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오늘 저희도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